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31살이 되겠네요. 올해 말띠와 오라고는 좀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하여 올해는 좀 손재수가 좀 나고요. 어떤 투자라든지 직업의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. 특히 금전은 나가면 들어온 일이 없어지니 투자를 안 해야 되겠죠. 또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부딪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법적으로도 부딪힘이 있고요. 사고수도 있을 수 있으니 올해는 31살 말띠생은 좀 많은 조심이 좀 필요합니다. 78년생의 말띠 43살이 되겠네요. 부딪히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조금 피해 나가는, 이상하게도 조금 나에게는 조금 나쁜 일들이 좀 피해져 나가는 일들이 있으나 올해 있어서는 집안에 복 입을 수가 좀 있습니다. 복 입는다는 것은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들, 그래서 형제간을 잃는다든지 부모님을 잃는다든지 가족분을 잃는 그런 복립을 수가 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심하시고 사고수와 두 가지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. 내년이 넘고 45세 됐을 때, 아 이제는 내가 돈도 좀 갖고 사는구나, 45살이 됐을 때 그 말이 나올 것입니다. 그러니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 66년생 말띠, 대부분의 이분에는 타고날 적에 어느 정도 부모의 덕이 없다 할지라도 이분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좀 살아가는 패턴 자체가 조목조목 좀 따져가며 생각하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. 하여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고 돈이 나가면 다시 또 들어오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는 격이 되니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좋은 쪽에 속해 있지 나쁜 일들은 그저 별로 사소하게는 있을랑가 모르겠으나 좋은 일들이 많이 올 게 분명합니다. 뭐 천복을 받았다,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았다, 이분에게는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듯, 그래도 다른 말띠보다는 이분이 조금 좋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. 올해 말띠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, 근데 올해는 대부분 말띠생에 햇빛이 가려져 있는 격입니다. 그러니 어떤 일도 좀 조심조심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겠지요.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조금 조심하게 넘어가고 투자 같은 걸 쉽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넘어가지, 그렇지 않고 보면 많은 걸 잃을 수가 있습니다. 올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나가는 해이지 들어오는 해는 아닙니다.